이렇게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자,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왼편 홈팀 제주, 오른편에 원정팀 전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바람이 이제 권수태 선수 전북 지역으로 좀 내려불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제주가 약간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정면에서 살짝 쳐놓고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박사 쪽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강하게 골! 1대0 전북! 아, 1대0 제주입니다. 김상원의 득점이 나오면서 먼저 리드를 잡는 제주. 자, 지금 조성환 감독도 첫 골만 빨리 터준다면 예상 외의 스코어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네. 자, 로페즈. 아, 돌파했습니다. 아, 로페즈. 크로스 시도. 자, 뒤쪽에 있어. 2대0 제주. 야, 이번에도 김상원이에요. 로페즈 선수가 한 사람 두 사람을 잘 뺏겨서 빠져나왔고 정확한 크로싱 연결됐고요. 다이빙 슛 기가 막히네요. 뒤쪽으로 뺐고요.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마감됐습니다. 자, 2대0 제주가 장수풀이 자유를 위한 그 희망을 전반전에 이어가게 됐습니다. 제주도 2대0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넣어야죠. 네. 레오나르도가 뛰어줬습니다. 쳐냅니다! 와, 이동국의 헤딩 슈팅 김호준이 쳐냈습니다. 제가 아는 선수 중 제일 침착한 선수예요. 예. 정말 제주의 허리라인은 K리그 최고의 허리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대로 증명하고 있네요. 찍어 올렸죠. 슛골! 이근호! 야, 한 골만에 전북입니다. 이근호가 정말 메이커는 있네요. 네. 가장 최고령의 MVP가 탄생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슛! 자, 뒤에 났어요. 다시 슛! 또 막습니다. 김호진이 두 번 막습니다. 자, 전부의 공격. 두 손 살펴 좋아요. 빠져나왔죠?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멋져서 이근호! 이근호 골! 동점골 이근호! 이근호가 이번엔 머리로서 해결을 합니다. 자, 시간 얼마 없습니다. 정규시간 90분 중에 남은 시간은 2분이고요. 가운데로 빠져나갔어요. 올라가요. 예! 골입니다. 자, 이게 들어가요. 3대2 제주. 자, 이 제주 월드컵 경기장의 기적의 땅이 될 것인가. 아, 로페즈네요. 자, 마쳤습니다. 로페즈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로페즈예요. 제주 리드. 아, 경기 끝나. 자, 이렇게 일단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대2. 33라운드에서 제주가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